Everyone is talking about inflation, which is having a real life impact on all of our wallets right now.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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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ation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 원인, 첫 번째, demand pull inflation, 그리고 cost push inflation이 있다고 합니다. Cost push inflation은 비즈니스 비용이 증가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큰 사건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합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락다운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겨서 배송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 최근의 사태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또한 특정 영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제조 가격에 영향을 미쳐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던 예도 있습니다. 다음은 demand pull inflation입니다. 이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생깁니다. 이것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Demand pull inflation은 경제가 최대 생산력에 가까울 때 일어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은 지출할 소득이 많아졌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통화 공급의 증가를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대 전후하여 새로운 유형의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견해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서 통화 공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기억해보면 중앙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경제에서 한 일은 통화량 증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폐 이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화폐 공급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면 거래 수준이나 통화 속도가 상승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인데 지나온 역사를 한번 되돌아 봅시다. Really the 1970s.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휘발유에서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1년 전과 비교해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이 얼마큼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올 5월에만 물가가 5% 급등하여 거의 13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약 2%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 심지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미국이 1970년대에 폭주했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No one wants to see that happen again. 그럼 우리는 지금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것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Great Inflation은 수백만 미국인의 생활비가 치솟았던 시간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1982년까지 소비재의 가격은 1962년 2%에서 1979년 15%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결국 10%를 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률 증가가 조건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용어는 이 기간의 경제 불안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하였던 단어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육류 가격 인상에 항의하고 노조원들이 생계비 인상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기름을 얻기 위한 긴 줄이 일상화되던 때였습니다. Here in New Jersey, 10% of the workforce is unemployed.
Across the nation, the average is 8%. The main lesson from the 70s is that kind of nagging, persistent, recurrent double-digit inflation doesn't happen overnight. It sets in over many years, and it set in because of a long series of policy mistakes in Washington. Great Inflation은 1960년대 정부 지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을 확대하고 Great Society 정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시기는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였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a new economic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Inflation robs every American, every one of you. 닉슨 대통령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어 중앙은행이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By letting inflation rise gradually for a number of years, the Fed compromised the trust the public held that the Fed would maintain price stability. Businesses and households started expecting that inflation would persist. As prices went up, workers started pressing in part for unions. As wages went up, companies started raising prices even more. And we got this game of leapfrog where prices and wages both went up. We must whip inflation right now. 이러한 정책 실수는 포드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OPEC의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A more serious domestic problem. That problem is inflation. 카터 대통령이 폴 보커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Great Inflation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Paul Volcker, the Fed chairman, said, "I'm going to stop this cycle," and he clamped down on the growth of money supply and jacked up interest rates. It caused two very severe recessions, but that it turned out to be really what needed to happen to get inflation under control. 폴 보커의 인플레이션 제압은 미국 통화 정책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The 1960s and 1970s, the Fed did not have an articulated inflation targeting strategy that inflation should be around 2%. And so they were not focused on keeping inflation under control. In the 1970s, the Fed was not even willing to commit to what they meant by price stability. It was kind of trust us, we will deliver, which is horrible policy. 오늘날 우리는 현재 인플레이션 조짐과 1970년대 Great Inflation 기간 사이에 몇 가지 분명한 유사점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통화 공급을 늘렸고 정부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을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Today's inflation and the threat that we have is actually like the last half of the 1960s. It's not like the 1970s. In the mid-1960s, inflation had been running about 2%. By the end of the 1960s, inflation went to about 5%. Right? The last inflation reading we had was still below 5%. And so you're nowhere near 20%, which was the highest inflation reading at the end of the 1970s. There's almost no period in the 1970s that had as inflation as low as we have now. Some of the recent spikes in inflation are a very healthy sign of the recovery. What we experienced last year wasn't normal. Take airfares in the airline industry. We have this dramatic drop of airfares that was a sign of the risk that the whole industry would collapse. It's a healthy sign that we see a reversal of those increases today. 연준은 오늘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조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The Fed believes that we're having a supply shock. And so that's causing shortages and temporary pricing. That's the Fed's theory. What we're seeing now, we believe, is inflation in particular categories of goods and services that are being directly affected by this unique historical event that none of us has lived through before called reopening the economy after closing it. Every time we have an economic recovery from a recession,
we expect to see inflation rise above 2% for a while. That's normal. It turns out that these impacts are more than transitory, if they're lasting, they persist or even increase, then the Fed might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it. 연준은 예상보다 빠른 지난 6월 16일에 금리를 앞으로 2023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